유병자도 간편심사로 가입 가능한 질병 3에서 100%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애다라고 하면 아프거나 뭐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네, 보험의 많은 보장 중에서 특히 이 질병 장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특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질병 장애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좀 높은 보장이기 때문에 건강체 위주로 주로 이렇게 보험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유용하게 특히 현재 병이 있는 유병자분들도 간편심사를 통해서 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를 조금 알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그 전체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 명, 2018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요. 국민 20명 중에 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눈여겨보시면 장애인 10명 중에 이 6명이, 즉 장애인 10명 중에 6명이 거의 60대 이상이라는 얘기고요. 이 고령자 비중이 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것이 이 장애 발생의 원인인데요. 이 장애 발생 원인의 약 88%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입니다.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한 장애는 10%가 조금 넘는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누구나 이 살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이런 장애 80% 후천적 장애라는 면에서 이 질병 장애 보장의 내용은 반드시 특히 필요하겠고요.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어떤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장애인 10명 중에 약 6명이 이 경증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얘기고요. 이 장애 종류는 보면 전체 장애인 10명 중 5명의 약 지체 장애고 나머지 뭐 청각, 시각, 뇌병벽, 지적 장애 등등 순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경증부터 중증까지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질병 후유 장애는 필요한데요. 대부분 그 가입자들의 이렇게 보험 가입 성향을 보시면 질병 장애 후유 장애를 가입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문제는 80% 이상의 형태로만 가입이 된 분들이 많다라는 점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통계 자료처럼 심하지 않은 이 경증 장애를 앓게 된다라면 가입한 보험에서의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장애 3에서 800%짜리 보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병 장애 3에서 100%와 질병 장애 80% 이상과 비교한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당뇨 환자의 그 후유 장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많은 후유증들이 있죠. 그중에서 특히 망막병증으로 인한 두쪽 양쪽 눈을 모두 잃게 된다면 장애율은 100% 진단을 받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80% 장애든 3에서 100%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한 그 혈액투석 75% 장애를 입고요. 족부궤양으로 인한 발목절단 60%, 한쪽 눈 실명 50%,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장애 5%, 30%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80% 이상 장애 특약만 가입하신 분들은 전혀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반면에 3에서 100% 이 보장을 준비하신 분들은 각각의 이러한 보장금을 진단금 형태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80% 이상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은 확률이, 보장받을 확률이 적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 질병 장애 너무 좋은 담보라는 거 모두들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장애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질병이 있죠. 암, 1등이 암입니다. 이 암에 걸리면 특히 암 중에서도 장기와 관련된 위간, 폐, 대장, 신장 이런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절제술을 받게 되죠. 그 절제술을
받게 되면 각각의 그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위절제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장애 진단을 받고요. 대장절제 같은 경우는 50%, 췌장, 간, 난소 등등 이런 장기에 대한 암에 걸리고 절제술을 받게 되면 이렇게 50%에 가까운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3에서 100% 장애 진단 후유장애를 가입하신 분들은 만약에 3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지급률을 곱하게 되는 해당되는 그 보험금을 장애 진단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비록 암 진단금이나 암 수술비를 따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중복해서 나온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대표적인 질병 장애는 뭐 일상생활 장애도 있고요. 치매로 인한 CDR 척도 2 이상의 치매로 인해서도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기타 이 노화로 인한 각종 증세들로 인해서도 높은 그 질병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유병자거든요. 이런 질병 후유장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분들만 주로 가입이 가능한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에 모 회사에서는 이렇게 유병자도 질병장애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는 점이 아주 매우 중요한 점이고요. 이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확률이 일반인 대비해서 약 2배에서 5배 가까이 높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당뇨 환자들에 대한 질병 위험도를 보시면 뇌졸중이라든가 심혈관 이런 말기 심혈증 같은 부분들에 대한 발병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게는 2배에서 5배 이상 높다라는 점이고요. 이로 인한 발병될 수 있는 장애 받을 수 있는 장애 비율은 일반인 대비해서 약 50%에서 100%, 또 뇌혈관 질환도 30% 가까이, 심혈관, 뭐 투석, 신장 질환, 관절 등등과 같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 진단을 받을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높기 때문에 반드시 유병자들은 질병 후유 장애를 특히나 더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혈관으로 인한 질병 장애 예시인데요. 어떤 분이 뇌경색의 진단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급률 5%로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의 질병 장애 특약을 가입했다라면 150만 원의 진단금을 받게 되는데 이 환자분이 조금 증세가 악화돼서 정신행동에까지 장애가 왔을 경우에는 지급률이 40%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일상 신체 장애까지 오게 돼서 지급률을 30% 받게 되면 각각의 장애 지급률을 받게 되는데요. 신체 부위별 장애 평가를 통해서 각각 따로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더불어서 이분이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까지 오게 된다라면 역시 치매에 대한 지급률을 따로 별도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 총 지급액은 약 3천만 원이 넘게 이 질병 장애를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자, 이 질병 장애는 단독으로도 가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암이나 이대 진단비에 대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세트로 가입하는 플랜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병자형 간편 건강보험인데요.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할 수 있는데 조건은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만기가 좀 짧은 단점이 있지만 유병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또 이 보장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입 금액은 3천만 원 기준으로 제가 했고요. 자, 주계약은 3천만 원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 장애 3에서 100% 특약을 3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 50세 기준으로 남자분의 경우에 약 보험료가 7,800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여성분은 조금 높지만 55세든 60세든 간에 보험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물론 가입 한도가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를 따로 유병자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암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암 진단과 소외감 진단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까지 이렇게 가입을 쭉 했을 때 50세 남자 기준으로 전체 월 보험료가 약 6만 6천 원 수준이고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6만 원이 채 안 되는 보험료로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과 각종 암에 대한 보장을 이렇게 20년 만기로 해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질병장애 특약 3천만 원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암 수술비를 가입하지 않았지만 주요 암의 진단을 받은 후 그 절제술을 받게 됐을 때 그 장애율에 따른 진단금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암 진단금과 소액암 유사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까지 이렇게 최대 약 1억 원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암에 대한 플랜인데요. 다른 제안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그 기존의 3대 진단비, 즉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부분에 대한 진단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틈새로 좀 더 보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할 때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건데요. 질병장애, 재해장애를 각각 가입을 하고요. 암에 대한 부분을 소액으로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2대 진단비, 특히 요즘에 2대 진단비 뇌혈관 질환은 거의 대부분 이 재활을 하게 되는데요.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보장이 준비가 되고요. 그 심뇌관 질환에 대한 관혈, 비관혈 수술비와 종수술, 그리고 집에서 재가급여를 통해서 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약 보장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50세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약 6만 원이 되지 않고요. 여성분의 경우도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플랜은 질병장애와 더불어서 암에 대한 치료 보장, 그리고 뇌졸중에 대한 재활비, 그리고 재가치료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든 플랜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암이나 3대, 2대 진단비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보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플랜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질병 후유장애와 더불어서 치료 보장을 준비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모든 회사가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 유병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출시가 됐다는 점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병자일수록 이 보험이 조금 더 유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을 살펴보면 지급 횟수, 보장 범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질병 후유장애 너무 괜찮은 보장인데요. 누구나 꼭 필요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어떤 진입장벽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질병장애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유병자분들은 특히나 장애 발병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질병장애에 대한 보험을 필수로 준비하셔라. 특히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간편심사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암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3대, 한국의 3대 질병 이 부분은 진단비만 준비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 후유장애로 인한 이런 추가 보장에 대한 준비도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